여기 물고기 가면을 쓴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팻말엔 플라스틱은 우리를 중독시킨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무슨 시위를 펼치고 있는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물고기 가면을 쓴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리에 나온 이유는 플라스틱 공해에 제동을 걸 플라스틱 조약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환경운동가들은 2040년을 목표로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일부 국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문제없이 플라스틱 조약이 체결되길 바라며 거리로 나온 겁니다. It's killing the world. Plastic poison is killing the world. It's killing fish, humans, animals, biosystems. It's killing all everything. We have to stop it. We have to have a better plan. 최종 합의는 12월에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이견이 좁혀지면 좋겠습니다.